네, 오늘 하루 주요 일정을 알아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국회가 사흘차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 분야 관련 질의를 이어갑니다. 야당은 추석 밥상 물가와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 대응책을 따져물을 전망인데요.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 문제를 비판하면서 정부의 4대 개혁 당위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비상응급주간을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2주간 진행되는 응급주간에 전국 지자체에서 응급의료와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는데요.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은 129로 전화하거나 포털 사이트 지도 서비스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2,400억 원 규모 시세 조종을 공모 또는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앞서 김 위원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